현재 12월 2일 겨울왕국2의 누적 관객수가 850만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것 같은데요. 기대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겨울왕국2, 저는 개봉 당일날 영화를 보고 왔는데 와, 무엇보다 엘사 미모가 어우야. 당연히 그 외에도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전부터 예상했던 가설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전혀 몰랐던 부분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나왔던 엘사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고! 스포일러 베리 마치! 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1편 마지막에서 엘사는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고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능력도 한층 성장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엘사의 마법의 원천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2편 초반까지도 엘사는 자기가 왕국에 있어도 되는지 고민하며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놀라거나 할 때면 능력이 멋대로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엘사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응답하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녀의 마법이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때 보여주는 형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후 엘사 일행들이 거치는 모험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법의 숲을 들어가는 것부터 숲속의 모습, 순록들, 4대 정령들, 그리고 아투알란에서 엘사가 다섯 번째 정령이 되는 것까지 말이죠. 겨울왕국 제작진에 따르면 이때 보여주는 형상은 엘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름에 답하면서 정령의 힘과 공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엘사와 정령의 관계는 영화 초반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엘사는 정령들이 부르는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마법이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법의 숲에서 정령들과 마주치면서 엘사의 마법의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 엘사 일행을 덮치는 건 바로 바람의 정령 게일입니다. 큰 돌풍에 휘말리자 엘사는 본인의 능력으로 바람을 얼려버리는데요. 이때 얼음 조각들이 생겨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구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올라프의 대사 물은 기억이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영화에서 엘사의 마법은 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능력 덕분에 부모님들의 과거를 볼 수 있었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슬프지만 6년 전 배가 침몰하면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리고 그저 연출일지도 모르지만 과거 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엘사가 다섯 번째 정령이라는 건 사실 영화 중반부터 깔린 복선입니다. 허니말에는 다섯 번째 정령이 자연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고 했으며 실제로 엘사는 정령들의 시험을 거치고 친근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람의 정령 게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며 친근해졌고 불의 정령 부르니도 진정시키며 길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사나웠던 물의 정령 나크도 복종시키고 마지막엔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 엘사와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땅의 정령인 바이거인들이 다가온 것도 그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온 것이라고 하죠. 영화 후반부 엘사가 아투알란에 도착하며 진정한 힘을 각성합니다. 그곳에서 부르는 Show Yourself의 가사 중에는 Feels like I am home, 꼭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또한 머리도 풀어지며 1편의 레리코 장면을 오마주하고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녀를 부르는 소리와 빛을 따라 동굴 속 홀에 도착하며 그곳에 내 정령을 상징하는 심볼이 있고 그 중앙에 엘사가 서자 강렬한 빛이 뻗어나갑니다. 엘사가 진정한 다섯 번째 정령으로 거듭나는 장면이죠. 이후 엘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령이 되고 엘사의 마법도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댐이 부서지고 아렌데를 덮치려는 거대한 파도를 쉽게 얼려버리는 힘을 보여주죠. 심지어 지쳐보이는 기색도 없네요. 하지만 이런 엘사도 무적은 아니고 실제로 아투알란에서 금단의 구역으로 넘어갔을 땐 얼어붙었고 마지막은 안나의 활약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결국 안나도 정령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 엘사와 같은 역할로 서로 노블드라 그리고 아렌데를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겨울왕국2 재밌게 보셨나요? 뭔가 저는 영화가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